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드 공유하는 남자 혹시하겐입니다. 다들 타이틀 업데이트 10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파밍했습니다. 오늘 공유할 빌드는 기간단총 빌드인데요, 주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기는 죽음의 기본을 사용하는데요, 증폭 데미지가 60%에서 75%로 버프되어 데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는 전술용 벡터 MPS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어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브랜드 세트는 이번에 새로 넣은 워커 2셋, 콜로퍼 2셋, 톰브라 1셋, 여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스크에는 스콜로퍼를 사용합니다. 기간 단총 데미지를 챙기고 지확과 지뎀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간 단총을 쓰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6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치확을 빼고 무기 조작력 또는 헤드샷 데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슴 방어구는 이번에 새로 나온 브랜드 워커 셋, 마찬가지로 무뎀, 치확 그리고 치뎀을 가시면 되고, 탤런트는 위협 전술을 사용합니다. 위협 전술은 보너스 방어도가 있다면 10m 내 적에게 35% 증폭된 무기 데미지를 줍니다. 권총집에는 스콜로프, 2셋이 되어 치명타 데미지를 챙길 수 있습니다. 치확과 치뎀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가방에는 워커셋을 챙겨 방어도 대상 데미지를 5% 가져왔습니다. 역시 치확과 치뎀을 챙겨주시고, 탤런트는 아드레날린 촉진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탤런트입니다. 적이 10m 이내로 들어오면 보너스 방어도를 20%만큼 얻을 수 있고 3번까지 중첩이 됩니다. 각기 다른 적에게 중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협 전술 탤런트와 아주 잘 맞더군요. 장갑은 손브라 장갑을 착용하여 치명타 데미지를 15% 챙겼습니다. 육속성에는 방어를 보정해서 생존력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6화기가 너무 생존이 힘들다면 방어를 2에서 3 정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 생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인의 플레이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 보호대는 여우의 기드를 사용합니다. 치명타 데미지를 보정했습니다. 스킬에는 생존이 용이한 강습 방패를 사용하고 스킬 드론 또는 방어기 드론을 사용합니다. 전문화는 키트와 방패가 좋은 하얀 방사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패드 플레이를 보시고 즐거운 디비전 2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main holding area is downstairs. Get moving.
True Suns seem to be in control of the holding area. The hyenas are knocking out security cameras. Pretty smart of them. Reinforcements en route. Trauma detected. Just lost the camera feed from the holding area. There was a bright flash and then static. Medical assistance needed. Picked up on camera again. The holding area is just ahead. Once you find that laptop, grab it and get the hell out of there. Reinforcements headed your way. North or south side? Both. Heavier concentration to the south. With all those gates sealed, the north exit should be closer. Damn it!
No more contacts. All clear.